네, 자, 계속 이어서 또는 3번에 점화원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부터 공부하실 건 점화원의 종류를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가해물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가해물과 산소를 반응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를 활성화 에너지 또는 착화 에너지라고 한다. 뭐 점화원이니까 결국 점화 에너지입니다. 그랬을 때 점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가해물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그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수록 이게 이제 최소 점화, 최소 발화 에너지가 적을수록이라고 했는데 해당 물질이 요구하는 에너지 값이 아무래도 작은 물질일수록 분해되기 쉽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지금 보시는 건 그 에너지의 종류들입니다. 에너지 종류들. 그 종류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화학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가 있고요. 요건 시험에 나오면 종류 묻는 문제니까 종류를 한번 암기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화학적 에너지의 종류에 들어가는 게 연소열, 그리고 자연발열, 그리고 또 뭐 분해열, 용해열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결국 사실 뭐냐면 화학 반응이 들어가는 거 뭐 중합 반응할 때 중합열도 될 수가 있고요. 뭐 화학적인 치환 반응할 때 생기는 열이 될 수도 있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열들은 다 화학적 에너지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차피 보기상에 그냥 화학적 용어가 들어가면 다 화학적 에너지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기계적 에너지입니다. 기계적인 종류는 마찰열, 마찰 스파크, 그리고 압축열. 요 앞에다가 보통 가로 열고 단열, 압축열이라고도 하는데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시험 문제 보기고요. 시험 보기. 그래서 이제 마찰이니까 비비는 거, 그리고 마찰 스파크 부싯돌, 그 다음에 이제 압축열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엔진에서 보통 시동 켤 때 분무를 식혀놓고 순진적으로 압축시킬 때 이제 부딪히는 마찰 영함. 사실 이것도 마찰, 마찰. 압축시키게 되면 분자들끼리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무슨 열? 기계적 에너지입니다. 화학적이 아니고 전기적도 아닌 거죠. 그래서 시험 보기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전기적 에너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기적 에너지 종류는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전기적 에너지 공부하실 때는 저항가열이 있고요. 유도가열이 있고 유전가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가열, 정전기가열, 낙뢰 이렇게 있는데 저항가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R, 그러니까 전기 제품에서 발생한 열이에요. 이 저항이라는 단어가 전기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전기 제품들, 부하들을 다 저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TV를 오래 사용하거나 전자제품을 오래 쓰게 되면 해당 제품에서 열이 뜨끈뜨끈해 발생합니다. 그걸 저항가열이라고 하게 되고요. 유도가열이라고 하는 건 전압. 전압이라고 하는 이게 용어가 전압이면서도 전위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전기 에너지의 시작은 유도가열입니다. 유도가열. 그래서 이제 전기 코드를 딱 꽂게 되면 그때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통하게 되고 이때 전기 제품의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전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이라고 해서 그걸 유도가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전가열은 전류. 근데 이 전류 I가 어떤 전류냐면 그냥 전류가 아니고 누설전류예요. 누설전류. 전선 같은 것들이 피복이 벗겨지게 되면 거기로 전류가 누선되게 되고 이때 피복이 까맣게 탑니다. 누전되는 에너지 때문에 타는 건데요. 그래서 누설 전류로 인한 열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전가열. 사실은 모든 전기에너지 시작은 유도가열이었는데 그게 전기제품 오래 쓰게 되면 발생한 열은 저항가열로 표현하는 거고 전기전선에서 누전돼가지고 발생하는 열은 유전가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설명상에서 다음 보기 중 뭐 저항가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아니면 설명을 하고 무슨 열이 찾는 문제인데
전위 차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전기 에너지 시작입니다. 전위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 하면 유도가 1인 거고, 전기 제품 또는 부하, 저항 등에서 발생하는 열은 저항과 1인 것이고, 누설 전류예요. 누설되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은 유전가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크가열은 전기 불꽃, 그리고 전기 스파크, 차단기 등에서 발생할 때 순간적인 차단기 동작 등으로 인해서 스파크 튀는 걸 이제 아크가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뭐 정전기는 정전기고요. 낙뢰입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전기적 에너지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나머지 내용은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종류까지만 구분하시면 돼요.